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맡은 배역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고 야 잘도 피해간다.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한노래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입니다. 이 소비자의 날은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또 소비자 보호의 그 어떤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잦은 모임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아주 의식 있는 그런 소비가 필요합니다. 소비문화의 의식을 높이고요 또 현명한 문화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로 다락방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매월 두 작품 선정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극 서차를 전하는 아이. 와 15만 독자가 선택한 베스트셀러 무대에 오르다라고 써있어. 서차를 전하는 아이. 아 동화 작품이에요. 동화 작품을 연극으로 올리네요. 서차를 전하는 13살 아이가 본 1894년의 조선의 모습입니다. 조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네요. 예,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1894년이 배경이에요. 시대의 배경이. 포스터가 너무 귀엽다. 동학운동을 배경으로 했나봐. H 프로젝트? 단체명 H 프로젝트?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근데 저 오늘 두 분은요, 저 제가 진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아, 지금 좀 어려운데, 자, 각자 소개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요즘에 아주 핫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H 프로젝트 연출가 한윤서입니다. 작가이자 연출가이고 또 동화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가이자 또 연출님 먼저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굉장한 분이세요. 또 베스트셀러 아동 작가 또 상급 수상까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에요. 예. 아니, 어떤 그렇게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어떤 그런 생각을 막 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글을 쓰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뭐 소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인데, 사실은 극작을 하면서 담을 수 없는 소재들이 사실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장르를 좀 넓히면서 또 어린이들한테 좀 관심이 또 있던 차에 어린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공연 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짤막하게. 이 작품이 장르와 재미는 어떤 거예요? 장르는 역사극인데 뭐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894년에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랑 일본 청일 전쟁이 일어나던 조금 아주 1894년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들어온 일본 군대가 아직까지도 이제 45년 이후에는 미군으로 바뀌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외국 군대가 나가지 않는 그런 그 시점이었는데 그 시기에 한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서찰을 전화 중요한 서찰을 전하러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이가 끝까지 그 서찰을 중요한 서찰을 전하는 이렇게 사실 로드무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그 이번에 맡은 역과 또 그 이 작품에서 그 역할 좀 궁금해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슬퍼요. 네.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김경천이라는 역을 맡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신비한 인물입니다. 신비한 인물. 예.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관객 여러분이 미리 알면 안 되고 네. 꽤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맡은 배역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고 또 저도 어떻게 표현이 될지 저도 객관적으로 궁금한 네, 그런 배역이 옵시다. 야, 잘도 피해간다. 선생님도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미리 알면 사실은 반감돼요. 흥미가. 아하.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남겨놓읍시다. 네. 이 베스트셀러 원작이에요. 네네네. 야, 이 동화 원작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셨던 이 생각 자체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동화를 이렇게 쓰고 나서 사실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작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또 초등학교에서 또 대본을 필요로 했어요. 이 자기네가 읽은 거를
그 차후 이제 어떤 활동으로 이제 책을 읽고 나서의 활동으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대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랑 좀 얘기를 뭐 하면서 아 대본을 만들어서 희곡집을 내자 하면서 먼저 이제 대본을 해서 만들어서 그 아르코 그 대본 공모에 이제 냈는데 그 선정이 돼서 낭독극으로 하게 되면서 기왕 이제 대본이 만들어졌으니 어린 연극 말고 어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거로 끝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어떠냐. 그럼 동화 원작과 또 각색을 통해서 하면서 네. 각색을 하면서 예. 아 그러니까 각색된 부분이 있나 네. 해서 바뀐 부분이라든지 약간 장면의 어떤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바뀐 거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크게 원작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학철 선배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한윤섭 연출님은 어떠세요? 아,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네. 또 아주 순수한 데가 있어요. 작가로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연극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 한윤섭 작가이자 연출님께서 바라보는 김학철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연세를 먹을수록 배우들이 사실 좀 닫혀있고 이렇게 연출들이 좀 불편해하는 지점들이 사실 있어요. 이 연출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배우들이 이렇게 마음을 오히려 안 열고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작업하던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선 편하게 그리고 후배들 제일 편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뭐 지적 한번 뭐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굳이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배우십니다. 유튜브 활동도 그렇게 하세요. 예, 라면 세 개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제 라면 한 개 이상은 안 먹고요. 네. 아우 정말 라면이 점점 풀더라고. 아 그래서 김학철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네, 네. 아, 면 종류를 많이 드시고. 예 네, 왜냐면 그게 좀 싸게 먹히거든요. 라면을 대량으로 지금 고명만 바꿔가면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한 1년 6개월 됐네요 벌써. 네. 1년 6개월 동안 네, 그렇게 많이 찍으신 거예요? 네, 4만 5천 명이 구독자가 네. 됐고요. 총 조회수가 610만. 네, 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0편 벌써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기 오디오북도 하시던데요, 오디오북? 네, 그거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일찌감치 해놨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극단 H 프로젝트라는데 예. 극단 색깔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막 색깔이 막 모카처럼 아니면 예전에 뭐 어느 극단처럼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창작극을 하는 극단이고 현재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어린이 청소년 것들을 그러니까 막 아동극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거에 관한 것들을 그 다른 단체랑 이렇게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면서 조금 단원들의 생각이 저부터도 좀 바뀌었어요. 아 그냥 대학로에서 하는 게 연극 무조건 이거야 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게 이거야 했는데 아 가서 공연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거 아이들 보니까 아 여기가 더 뿌듯한 지점들도 또 사실 있는 걸 느꼈어요. 꼭 이건 아동극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신데렐라 이런 아동극을 떠나서 또 아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같이 조금 우리 거를 좋아하는 데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우선은 해놓자 하면서도 좋은 무대는 또 따로 만들자 그런 부분에서는 색깔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탑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탑 리뷰 보내주신 연습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모바일로 보다가 제가 노래를 어기야 디어자 어기야 디어 어기여자 뱃놀이 가잔다. 태워주시겠소? 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 조용히 갈 테니까 태워주시오. 모르시오. 이 어린아이 역할 네. 원래 남자 소년 소년인데 소년인데 네.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소년의 목소리가 나니까. 네네. 네. 아버지와 딸. 그.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아, 저 이거 얘기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스포가 약간 막 이런 게. 미래. 뭐 거긴 괜찮아. 거기는 괜찮은데. 예, 괜찮아요. 선생님은 스포가 되면 조금. 나는 문제가 너무 있고. 너무 큰 줄거리가 있어서. 미래의 자신. 미래의 자신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부부상이 걸으면서 아, 나한테 13살에 이런 짧은 순간이 있었어. 이게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총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그 자신의 이제 과거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접목되면서. 이제 예, 접목되면서 그런 장면인데.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들으셨나요? 작품의 명대사. 네네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솔직히 네. 이게 네. 이게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아니 괜찮아요. 죄송스러운데요. 네. 준비되시면. 저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그러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을까? 양반들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저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밀고라니. 나도 살겠다고 동학농민군을 뛰쳐나왔지만 그런 놈들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오케이. 야, 더 이상 하면 안 돼. 보통은 이런 거 이제 명대사를 시키면은 전부 다 부끄러워서 웃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유, 잠깐만 이렇게. 선생님, 시작하니까 그냥. 이 연극.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한마디로 뭐다? 네, 그 동화처럼 따뜻하고 아주 서정 가득한 내용 속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미스테리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또 미스테리. 어그로야, 어그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촬영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 처음 해보는데 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좋은 배우로서 이렇게 많이 연극으로 봐왔던 우리 김동연 배우님하고 또 김학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튜브가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김학철 TV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연극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가족극, 네? 교육극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그런 연극이옵시다.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구호 같은 거 있을까요? 서찰을 전하는 아이 뭐... 글쎄, 뭘로 제안하시겠어요? 1894년 화이팅! 1894년 예, 예. 갑오년 봄 예, 예. 1894년 갑오년 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하기 바랍니다. 어휴. 12월에 올라가는 짤막한 공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짤공소 최종 면접입니다. 자, 극단 연애 시절의 코미디 연극이고요. 그리고 대학로 베테랑 연극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합니다. 12월 8일부터 1월 1일까지 길게 하네요. 예, 대학로 한성아트홀 1관에서 연출 리우진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 컴퍼니 눈에서 제작하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12월 31일까지 R&J 시어터에서 연출 서명훈입니다. 복서와 소년 학전에서 7년 만에 돌아온 연극 복서와 소년입니다. 믿고 보는 학전의 청소년 연극이고요. 독일 청소년 연극상을 수상한 복서의 마음을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한국적인 정서로 번안해서 각색하셨습니다. 12월 26일까지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연출 김민기입니다. 검둥이 강렬한 포스터를 보여주는 소울메이트의 연극 검둥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학로 후암시어터 1관에서 연출 안상우입니다. 라스 낭독극장입니다. 얼마 전에 출연했던 창작집단 라스의 낭독극장입니다. 이번 낭독극장은 모두 원작을 토대로 극화되었고요. 화원, 김홍길동, 분노는 나의 힘, 선택, 지하실의 수기 총 4작품이 다양한 날짜에 올라갑니다. 12월 9일 시작으로 해서 12월 19일까지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